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양서면 증동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요, 좀 실거주를 위한 사실 전원주택입니다. 시공 상태가 굉장히 좋고 집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주말용으로 쓰기엔 좀 아까운 주택인데, 현재 소유자분께서 이제 주말용으로 이렇게 좀 쉼터로서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쓰기에는 조금 과하게 좋습니다. 예, 실거주에 좀 안성맞춤인 주택이고, 물론 뭐 개인의 차는 있겠죠.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제가 봤을 때는, 예, 좀 아깝다. 예, 주말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너무 예쁜 집. 그런 집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 정면에 보이신 바로 요, 지금 회색 벽돌로 마감된 요 주택이고요. 일단 양서면 증동리 하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특히 잠실 송파 쪽 출퇴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전원생활 하시면서 이제 도시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 직주 근접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어떤 편의시설은 이제 국수역을 좀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 양서면이긴 하지만 저기 양서면 거기 양서면 소재지가 저기잖아요. 저기 양수리 쪽. 거기가 상당히 거리가 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국수리 쪽이나 국수역 인근이나 옥천 쪽으로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실 것 같고요. 지하철역도 신원역이라든가 국수역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일단은 뭐 주변이 굉장히 쾌적하고 좋습니다. 좋고 약간은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세대수가 많진 않고 들어오는 입구에 바리케이트가 또 쳐져 있어서 아무래도 진입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조금 네,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택들이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섯 세대 여섯 세대 한 일곱 세대 정도 들어와 있고요. 거의 다 들어와 있고 빈 땅은 뭐 몇 필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이렇게 같은 모던한 컨셉의 주택들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 보인다. 주변이 혐오시설은 뭐 당연히 없고요. 네,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 매물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죠. 네, 본 매물 우선 좌측에 메인 진입 도로가 있는데요. 단지 내 진입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뭐 한 2-300m 정도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깝고 약간의 완경사지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지 내 들어오시면 이렇게 아스콘 포장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뭐 통신, 전기 예, 다 지중화되어 있습니다. 전봇대가 없습니다. 예, 토목공사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정면에서 보이시면 경계 따라서 석축 작업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예, 딱 봐도 굉장히 촘촘하고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이제 철제 펜스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차장입니다.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 두 대 고정으로 주차 가능하시고, 그냥 이렇게 벽 쪽으로 해가지고 한쪽으로 주차하셔도 무방합니다. 손님들이 오시거나 하시면 벽 쪽으로 이렇게 제 차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차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주차는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올라가 보죠. 주차하시고 이쪽 대문을 통해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올라가는 계단도 다 자연 대리석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런 아주 튼튼한 계단으로 되어 있고, 전체 토목은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 토목 되어 있고요. 이렇게 먼저 올라오시면 이쪽에 텃밭이 이렇게 있고, 네, 조경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지금 텃밭 부분 중에 일부는 이렇게 연산홈 같은데 이렇게 화단으로 좀 해 놓으셨고요. 일부만 이렇게 좀 텃밭을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말용으로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 텃밭이 넓을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만약 실거주하시고 텃밭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도 텃밭으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단의 하단 부분에는 텃밭 조성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화단이죠. 화단 이렇게 화단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오시면은 바로 메인 마당이 이렇게 펼쳐지고요. 자, 주택의 이제 거실 앞쪽 부분 이렇게 보시면 예, 잔디 식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 따라서 각종 이제 예, 이렇게 나무들도 많이 다 심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2단 토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주차장 부지까지 다 내 땅이기 때문에 약간 좀 마당이 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약간 2단 토목의 단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주차장, 텃밭 구성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건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주택의 외관도 이렇게 보시면요, 철근 콘크리트 조의 주택이고 벽돌 마감, 고벽돌로 좀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지붕은 이제 슬라브 지붕 같아요. 그리고 거실 앞쪽에 이제 데크와 방부목 데크와 이렇게 포치로, 예, 또 시공이 다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향후 차후에 선룸으로 확장을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예, 폴딩 도어만 설치하시면 그게 또 될 것 같고요. 자, 주택의 좌측 부분은 야외 수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꽁꽁 싸매고 계시고, 예, 그리고 주택의 뒷부분, 예, 판넬로 지금 확장되어 있는 이 부분이 보일러실 되겠습니다. 보일러실, 일단 주택의 뒷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뒤쪽 야산하고의 경계도 발파석으로 석축 작업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육안상에는 특별히 뭐 낙석이 됐다거나, 흙이 뭐 이렇게 좀 흘러내렸다거나 그런 부분 보이진 않아요. 안전상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보일러실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계시고, 자, 뭐 주택의 뒷부분까지 다 보셨는데 뭐 크게 뭐 별건 없죠? 네, 별건 없습니다. 별건 없고, 주택 토지의 모양은 약간 장방형 토지죠. 약간 장방형 토지에 2단 토목되어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는 이제 텃밭과 주차장, 그 다음에 상단부 주택 부지는, 네, 이런 식으로 상단에, 네, 주택을 앉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의 우측 부분에 이렇게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요. 여기 또 조립식 창고도 하나, 네, 갖다 놓으셨어요. 네,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모던하고 깔끔한 모습 이렇게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네, 내부 들어가 보죠. 자, 현관문도 보시면 이게 다 시스템 도어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기밀성이 높은, 단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좀 이런 부분에서 티가 많이 나고요. 좋은 현관문 쓰셨고, 들어가시면은 전실이 있는데 벽면과 바닥 타일도 약간 고급스러운 수입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하신 것 같고요. 좌측에 붙박이장 이렇게 거울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정면에 슬라이딩, 보통 이제 3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을 많이 설치하시죠. 근데 그냥 일반 도어로 이렇게 굉장히 폭이 넓게끔 이사할 때 굉장히 편하게, 양쪽 문 열면 폭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이사하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문 설치하셨고요.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우측이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좀, 네, 돼 있고요. 돼 있고, 3구 인덕션이라든가 뭐 냉장고 자리 이런 거 잘 돼 있고, 아일랜드 식탁도 이렇게 돼 있고요. 우측에 이제 다이닝 룸이 별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구는 다 한샘 브랜드예요. 한샘 브랜드 시공 돼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창호는 다 독일식 3중 창입니다. 아, 굉장히 고가의 창호를 좀 선택을 하셨고, 브라인드도 이렇게, 이게 뭐죠? 허니 뭐예요? 예, 이걸로 굉장히 이게 좀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브라인드도 다 고가로 다 이렇게 해 놓으셔가지고, 이게 뭐 허니 뭔데 제가 좀 까먹었습니다. 예, 돼 있고, 이쪽 한 켠에 또 수납 공간 이렇게 다 돼 있는 부분, 예, 깔끔하죠? 딱 실거주용인데 주말용으로 쓰시다니, 예, 너무 아깝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다이닝룸이 별도로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층에 화장실, 네, 화장실, 욕실은 아니고요. 샤워는 불가능한 아담한 화장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좌측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공간 이렇게 오시면 거실과 주방이 아무래도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형 일체형 구조보다는 약간 좀 작게, 사이즈가 작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요게 또 뭐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자, 이렇게 빌트인 되어 있고, 거실창 역시 독일식 3중창, 굉장히 고가의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벽 두께를 보시면 저 외장재 벽돌까지 해가지고 한 60에서 70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예, 단열에 정말 신경 많이 써서 시공한 티가 좀 많이 나고요. 예, 공사비 많이 나왔을 것 같네요. 자, TV다이 쪽도 이렇게 뭐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계단 및 창고인데, 지금 저 쇼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예, 이렇게만 좀 보여드리고요. 계단 및 창고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1층에 방이 없어요.
방이 없는 구조고, 거실, 주방, 그 다음에 화장실, 예, 요렇게 되어 있고, 계단 및 창고, 굉장히 단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요렇게 집성목, 멀바우 집성목으로 되어 있고, 이 펜스도 굉장히 좀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철제 펜스로 되어 있는데, 예, 좀 고급스러운 이제 주물 펜스 같습니다. 좀 묵직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올라가시면 정면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방이 이렇게 가다만 방 하나 있고요. 아, 저기 코너창 보십시오, 여기. 코너창. 아, 허니콤이네요, 여기. 허니콤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우측에 이제, 여기는 바로 옆집하고에 좀 뭐 창문 이렇게 부딪힐 일 없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있고, 아,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코너창 뷰가 굉장히 좋아요. 좋고, 벽걸이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한 켠에 또 이렇게 시스템 행거로 세팅이 되어 있는 드레스룸까지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뭐 창고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드레스룸도 요 방에 다 구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되어 있고, 자, 나오셔서, 자, 우측에 이 공간이 또 약간 그 썬룸 공간이죠. 썬룸 공간인데, 여기에 백색 자갈 다 깔아 놓으시고, 또 이렇게 바닥재도 임시로 다 깔아 놓으셔가지고, 여기서 요가 매트 있는 거 보니까 운동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등도 이렇게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도 허니콤 블라인드 쳐가지고 해가 아무래도 많이 드니까 이렇게 또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독서하거나 차 한잔 마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람 살랑살랑 부는 날에는 정면에 또 이렇게 폴딩도어로 돼 있고요. 네, 굉장히 좋은 공간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공간도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방. 요 방도 뭐 아담합니다. 사이즈는 아담하고요. 한쪽에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예, 돼 있고, 역시나 또 채광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코너창 빼놓으셨고, 벽걸이 에어컨. 네. 그냥 뭐 깔끔하죠. 예, 깔끔합니다. 자, 두 번째 방 보셨고, 나오시면 이제 2층의 욕실입니다. 자, 욕실 이렇게 보시면, 역시 바닥 타일제 벽에 이제 타일 부분이 좀 고급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고, 브라인드도 이제 알루미늄 네, 스타일의 습기에 강한 알루미늄 스타일에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이런 자기 같은 경우도 변기나 세면대도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브랜드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공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자재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컨셉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돈 아끼고 지은 이렇게 아끼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재의 선택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좀 투자하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 자, 2층의 세 번째 방. 요 방이 이제 안방입니다. 사실적인 현실적으로 이제 요 방이 안방 되겠고요. 사이즈 굉장히 넓습니다. 방 넓고 침대도 엄청 큰 것도 갖다 놓으셨는데, 보시면 뭐 벽걸이 에어컨, 그다음에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도 돼 있고, 이쪽에 요걸 아마 가져가시겠죠. 예,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져가실 거고요. 또 이 안에 또 썬룸이 있죠. 원래 테라스였던 공간을 폴딩도어로 다 시공이 하셔가지고, 바닥 역시 그냥 원래 방부목이나 뭐 이런 예, 이렇게 됐을 텐데, 자, 백색 자갈 다 까셔가지고 또 이렇게 예, 원목 판넬 같은 걸로 다 이렇게 깔아 놓으셔가지고 티테이블 갖다 놓으셨고, 소파랑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공간 굉장히 또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좋네요. 도어 역시 이렇게 창호 역시 굉장히 든든합니다. 창호가 좋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레스룸과 붙박이장 있는 드레스룸과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가구가 전혀 필요 없죠. 돼 있고, 우측에 안방 욕실 욕조가 있는 네, 안방 욕실도 이렇게 굉장히 깔끔합니다. 역시 통일되게 어떤 타일이라든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브랜드의 자기 선택하신 거 거의 다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다 시공이 돼 있습니다. 좋네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수준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되게 저렴한 매물을 촬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저는 실거주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러고 싶네요. 2층은 방이 3개예요. 2층에만 방을 몰아넣고요. 그 다음에 욕실 2개, 안방에 전용과 욕실 2개, 그 다음에 썬룸도 2개나 있습니다. 방에 하나 있고, 자, 복도 쪽에 또 이렇게 썬룸을 빼놓으신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서면 증동내 소재하는 주택이었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철근 콘크리트 조에 방 3개, 그 다음에 화장실 3개 구조로 되어 있고 1층엔 방이 없습니다. 2층에만 방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군데의 썬룸 공간, 아담한 썬룸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는 주말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나 저는 실거주용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서울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지금 시공 상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고요. 제가 바로 원래 사진 저 옆집에 예전에 한번 촬영을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이 단지 내는 주택들이 아마 코로나 전에 시공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비용이 상승된 비용으로 건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지으라 그러면 이렇게 못 짓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이 금액대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전반적으로 모던한 스타일의 그냥 깔끔한 그런 주택이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앞에 좀 막혀 있는 것도 없이 탁 트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계단이 올라오는 계단이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절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좀 평평한 지역에 계단이 없는 그런 주택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계단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단 토목이 돼 있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날이 완전히 풀린 것 같아요. 완전히 풀린 것 같고, 예, 네, 정말 이제 야외 활동 많이 하실 텐데요. 아무쪼록 그냥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올해는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죠. 이제 코로나도 점점 위드 코로나로 될 것 같고요. 대선도 이제 벌써 내일 모레고, 모든 게 좀 정치적인 부분이라 나라의 어떤 그런 모든 많은 부분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 건강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